지금 이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정책 있다면 이번 대책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예. 우리가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드렸는데 내년에 이제 제로페이를 아예 저희가 통용을 해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예 수수료가 제로인. 수수료가 제로고. 네. 예. 저희가 이제 8억 정도까지 매출 8억까지 수수료 제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고. 그 쓰는 사람한테도 혜택이 있습니까? 쓰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소득공제를 가장 높게 해드립니다. 40%까지. 40%.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희 정부가 있든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상생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착한 소비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보험 같은 문제, 자영업자들이 아플 때 보호받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 예. 그 하나의 의지를 이번에 표명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너무 이렇게 막 몰아만 붙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위로는 좀 해드리고 보내야 될까. 장관 하시기 힘드시죠? 아, 뭐 괜찮습니다. 아이 우리 자영업자들이 예. 너무 힘드시니까요. 예.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쭤본 이유는 더 힘든 사람들 위해서 더 힘드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예. 더 열심히 뜨겠습니다. 예,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